안녕하세요. 닥터포 유튜브 황닥입니다. 오늘은 4월 첫째 주 다이어트 계획 제가 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팁은 평일 그리고 휴일 계획을 다르게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 계획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3월 31일 마지막에 제가 쟀던 체중입니다. 아침 체중은 66.8kg, 저녁 체중은 67.8kg이었습니다. 4월 6일 월요일은 출근하는 날이어서 아침에는 이제 물과 바나나 간단하게 먹고 점심은 이제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점심 먹은 후에 계단 걷기와 스트레칭을 할 예정입니다. 퇴근에는 백반 반 그릇 먹고 근력 운동 30분 할 예정입니다. 4월 7일 화요일도 여전히 출근으로 물과 오렌지 먹고 이때 이날부터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근력 운동을 30분 하고 출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점심에도 그 비빔밥을 먹고 계단 걷기 스트레칭 운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녁은 백반 먹을 예정입니다. 수요일도 출근인데 이때도 이제 아침에 근력 운동하고 물과 오렌지를 먹고 점심에는 만둣국을 먹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단 걷기 스트레칭 운동하고 저녁에도 백반 반 그릇 먹을 예정입니다. 목요일은 오프, 제가 이제 쉬는 날입니다. 이 쉬는 날이 중요한데 이제 쉬는 날에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운동량이 적을 수가 있고 집에 있기 때문에 뭐 간식이라든지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걸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놓고 그거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량은 오히려 더 늘려야 되겠고 먹는 양은 줄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근력 운동 이제 1시간 할 예정이고 물 그리고 오렌지나 과일을 먹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점심에는 백반 반 그릇 먹을 건데 상황을 봐서 샐러드로 대체할 생각도 있고 계단 걷기, 스트레칭 운동할 예정입니다. 저녁에도 백반을 먹을 예정입니다. 이날은 특히 뒹굴거리지 않고 활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에도 이제 출근하기 때문에 아침에 짧게 30분 운동하고 물, 과일을 먹고 점심에는 콩나물 국밥 먹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단 걷기, 스트레칭 등 운동을 점심에 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백반 반 그릇 먹을 예정입니다. 토요일 이제 오전만 근무하기 는 날입니다. 이제 퇴근 후에 백반을 먹을 거고 아침에는 이제 여전히 물과 과일 먹고 근력 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짬뽕 비빔밥을 제가 해 먹을 건데 이제 고기랑 기름을 안 쓰고 야채 위주로 해서 만들어서 먹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 저녁에 할 예정입니다. 일요일도 이제 쉬는 날이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은 많이, 음식은 적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근력 운동하고 물과 과일을 충분히 섭취할 예정입니다. 점심에는 이제 닭가슴살 카레를 만들어서 먹을 거고, 계단 걷기 운동할 예정입니다. 저녁에는 간단하게 샐러드, 두부를 먹을 예정입니다. 이번 주 계획의 다이어트 팁,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일과 휴일, 식단과 운동을 다르게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평일에는 뭐 공부라든가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식사는 충분히 하고 운동은 너무 무리해서 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휴일에는 음식량이 늘어날 수 있고 활동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은 적게 운동은 충분히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다이어트 계획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계획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이번 주 계획을 잘 지켰는가 한번 평가해 볼 예정입니다. 저와 같이 다이어트 하실 분들은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